치즈케이크를 제조해 보겠습니다. 치즈케이크 제조에 앞서서 간단하게 도움을 구상 안내해드릴게요. 첫 번째, 배합별 각 재료를 계량하여 재료별로 진열하시오. 국은 주어져 있고요. 재료는 모두 9개입니다. 그래서 계란은 흰자고 노른자로 나누는데 그거는 뭐 재료 계량 시간이 안 들어가고 감독관이 계란 몇 개를 준비해 주세요 하면 수량만 준비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반죽은 별리법으로 제조하시오. 별리법은 노른자와 흰자로 따로따로 나눠서 하는 거죠. 그리고 반죽 온도는 20도를 표준으로 하시오. 네 번째, 반죽의 비중을 측정하시오. 반죽의 비중은 책자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떤 책자는 0.6 나오고 어떤 책자는 0.7 나오고 7 나오고 플러스 마이너스 0.5니까 한 비중은 0.7 정도? 0.7 정도 맞춰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굽기는 중탕으로 하시오. 그리고 반죽은 전량 사용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레시피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반죽을 전량 사용하는데 그러면은 팬닝은 한 20개 정도 준비하시면 되죠. 네, 재료를 이렇게 계량을 해 놓고요.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크림치즈를 중탕하는 거예요. 크림치즈를 중탕할 때 똑같이 일단 물을 끓여주고 크림치즈를 중탕할 때는 얘가 이렇게 덩어리로 있으면 잘 안 녹아요. 그래서 바닥에 좀 평평하게 눌러주세요. 좀 얇게 넓적하게 만들어주고요. 이것도 치즈도 단백질이라 이게 센 불로 하면은 가해 부분이 굳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물을 끓인 다음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이거 중탕에서 녹일 동안 우리가 팬닝할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 작업을 하고 있을 거고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또 우리가 팬닝할 때는 버터를 살짝 녹여주세요. 준비해주고 팬닝할 때 버터하고 설탕 사용할 걸 이렇게 용기에 담아놓으시면 됩니다. 굿. 하나 준비하고 푸딩컵 철판 준비하고요. 이렇게 녹여주시면 되고요. 너무 많이 녹아도 안 좋고 너무 덜 녹아도 안 좋으니까는 일단은 이게 너무 많이 녹은 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했을 때 붓으로 안쪽을 발라주는데 너무 많이 녹았을 경우는 이게 녹은 부분이 좀 이따 굳기 전에 내려가면 그 모서리 있는데 모여버려요. 그래서 너무 많이 녹은 거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이거를 준비해 놓고요. 안쪽으로만 묻히는 이유는 나중에 겉에 부분에 버터가 묻게 되면 우리가 좀 이따가 컵을 여기다 담아서 이렇게 담아서 안에 설탕을 이렇게 돌려줄 거예요. 돌려주면은 버터 묻은 부분만 이렇게 묻겠죠? 그래서 팬닝을 이렇게 해줄 거예요. 하나씩. 다 묻었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20개를 깔아주면 돼요. 지금 물이 이렇게 끓었잖아요. 끓었으면은 불을 줄이거나 약불로, 그러니까 이쪽에 열기가 안 올라오게 해서 살짝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나머지 팬닝 작업을 준비해 주시면 돼요. 팬닝 작업은 이렇게 한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나중에 완성된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팬닝은 다 발랐고, 설탕 다 발랐는데, 이렇게 20개를 넣을 때, 우리가 좀 이따가는 분산해서 넣겠지만은, 반죽을 짤 때는 한 곳에 모여있는 게 짜기가 편하잖아요. 그다음에 20개를 처음에는 이렇게 모아놓으세요. 한쪽에 모아놓고 이제 다음 작업을 할게요.
그 크림치즈를 따뜻하게 녹여놨는데 한번 꺼내볼게요. 중탕으로 잘 풀어지죠? 요 정도 되기면은 잘 풀어지네요. 여기다가 버터를, 포마담 버터를 넣어도 되고 설탕을 넣어도 되고, 일단 설탕을 먼저 넣을게요. 설탕을 넣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여기 너무 뜨겁게 크림치즈를 중탕하다 보면 덩어리가 질 수 있어요. 굳어가지고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고, 지금 날씨가 춥지 않아가지고 버터가 지금 여기다 놓고도 풀어질 것 같아요. 한번 집어넣을게요. 버터는 온도가 살짝 올라가면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크림치즈가 중탕을 했기 때문에 온도가 있어가지고 크림치즈 덩어리만 잘 풀려 있으면 버터는 이렇게 잘 풀어집니다. 그래서 버터가 다 풀어진 거를 확인한 다음에 그러면은 노른자, 레몬주스, 우유하고 레몬주스는 같이 넣어줄게요. 럼도 있죠? 럼도 여기다 넣어줄게요. 럼도 야채 재료에다 씹어넣고 노른자를 덩어리가 안 생기게끔 잘 풀어줍니다. 잘 풀렸는데 이 벽면에 있는 데가 좀 덜 풀릴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주걱으로 이 벽면 바닥하고 한번 풀어주고 나서 여기도 다시 풀어주고 액체 재료를 한 번에 넣지 말고 좀 나눠가면서 지금 레몬즙하고 우유하고 만나니까 살짝 단백질이 경화됐네요. 이럴 경우는 뭐 이것도 다 풀리긴 하지만 요거트 같이 됐지만은 우유하고 레몬주스는 따로따로 넣는 게 낫겠네요. 안에서 같이 화학작용이 일어나겠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넣는 것보다는 따로따로 넣어주는 게 보기에 좋겠죠? 덩어리 없이 잘 풀어졌어요. 그러니까 크림치즈 중탕할 때 덩어리만 안 생기게 하는 게 일단 그 치즈케이크에서는 포인트고요. 그리고 지금도 물성 잡혔지만 벽면에 덩어리 젖어 있는 거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긁어주고, 마지막에 머랭 섞을 때 요거는 살짝 작을 수도 있으니까는 볼을 하나 큰 걸로 옮길게요. 그리고 이제 머랭을 올릴 건데, 머랭은 손으로 올리시오라고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럼 손으로 올리라는 얘기 없으면은 장비가 있다면 기계를 사용해도 되고, 만약에 장비가 없으면 손으로 올려도 되는데 소량이니까 손으로 올릴 수 있어요. 일단은 머랭 할 거를 여기다가 물에다 넣어주시고요. 기계로 머랭을 올릴 때는 설탕을 처음부터 넣으셔도 고운 머랭을, 단단한 머랭을 올릴 수 있는데, 손으로 할 때는 설탕을 처음에 넣지 마세요. 설탕은 기포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설탕 들어가면은 머랭이 잘 안 올라와요. 그럼 여러분들 너무 힘드니까는, 아이고. 한 40에서 50% 올렸을 때 설탕을 넣어줄 거예요.
요 정도 올랐을 때 설탕을 한 반 정도 넣어주세요. 설탕량도 많지 않아서 바로 올라오네요. 설탕도 마지막 다 넣을게요. 다 넣고 나서 살짝 봐볼까요? 지금 상태를 한번 지금 상태 봐볼게요. 머랭 할 때는 바닥면까지 긁어준 다음에 살짝 85% 정도 나오겠네요. 지금 가루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치즈량하고 계란량도 많아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간절해다가 기포성을 많이 요하는 게 아니어서 주걱으로 젖어도 되는데 만약에 가루 넣고 나서 주걱 그 덩어리가 좀 많이 젖다 싶으면은 휘퍼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 일단은 주걱으로 머랭을 한 3분의 1 정도 섞을게요. 지금 잘 풀리고 있는데요. 머랭이 이거보다 더 세게 올라가면은 머랭이 잘 안 풀려요. 여기까지 잘 풀어주고 나서 이제 가루를 섞어줄 거예요. 가루를 한 곳에 섞지 말고 던지지 말고 좀 풀어서 풀어준 다음에 여기서 가루가 잘 안 풀려가지고 좀 덩어리 지는 것 같다 싶으면 휘퍼로 한번 풀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덩어리가 좀 지는 느낌이 난다 싶으면 휘퍼로 한번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나머지 머랭을 넣고 섞을 거예요. 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사용했던 소금을 한번 재볼게요. 비중이 0.7 정도 나오면 된다고 그랬는데 한번 얼마 나오는지 볼게요. 한번 마시고 0.6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 정도 0.6에서 0.7 나오면 되니까 요 정도에서 또 우리 짤주머니에 넣고선 짜다 보면 살짝 죽을 수 있으니까 요 정도에서 끝낼게요. 24도. 네. 반죽 온도를 한번 재볼게요. 아까 우리는 크림치즈 중탕 하는 온도에 따라 좀 틀려지겠는데 지금 23도 나오는데 아까 반죽 온도가 20도를 원했잖아요. 그럼 크림치즈 중탕 할 때 살짝 조금 온도를 내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계속 추적하셔야 됩니다. 그 짤주머니를 갖고 오셔가지고 혼자 해야 되니까는 여기다 집어넣고 반죽이 좀 걸쭉하면은 들고선 해도 되는데 좀 약간 살짝 진 느낌이니까 집어넣고 나서 80% 정도를 넣으라고 했으니까는 조금 더 담아놓을게요.
윗부분을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바닥 쪽에다 집어넣고 80% 좀 눌러주면서 80% 나머지 반죽은 따로 하고요. 일단 20개를 만들어 놓고요. 간을 갖다 놓으세요. 갖다 놓으시고 물을 여기서 전체가 한 1.5cm 정도 가게 전체가 잠길 정도로 너무 높아도 안 좋고 거의 한 1리터 정도 들어가네요. 1리터 그러고 나서 이렇게 통째로 넣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팬닝 간격을 벌려줘야죠. 그래야지 온도가 균일하게 분배돼서 색깔이 고르게 나니까는 여기서 작업을 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넣어주시고 일단 45분을 맞춰놓고요. 그리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빼면은 구조력이 없어서 무너지니까는 빼고 나서 살짝 기다렸다 빼주세요. 오븐에서 꺼내신 다음에 밑에 물기가 많이 있으니까 필수 넣지 말고 뭐 다른 편을 하나씩 하셔가지고 하나씩 옮겨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일단 빼놓고 좀 식을 동안 기다려주시고 정리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 사이에 이렇게 빠지죠. 약간 버터하고 설탕 칠을 잘 했으면 이게 그리고 잘 익었다면은 지금 빼셔도 잘 빠질 거예요. 그래서 한쪽 모서리를 이렇게 툭 쳐주시면은 근데 살짝 이게 냉각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간격을 좀 더 벌려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살짝 뒤집는다가 아니라 이쪽 한쪽 끝을 치면 툭 빠지죠? 그래서 항상 위생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설탕이나 버터가 제대로 안 묻는 건 여기 안 떨어지죠? 근데 이렇게 툭 치면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예. 다 나왔고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교수님은 치즈케이크 이렇게 하얀 색깔보다는 조금 브라운 색깔 나는 걸 더 좋아하지만 자격증 치즈기 목적이기 때문에 자격증에서 원하는 색상을 내주시면 되고요. 치즈케이크의 오늘 포인트는 몰드에서 잘 떨어지려면 계란치즈, 버터치즈를 얇게 해주고 설탕을 다 발라줘야 돼요. 설탕이 중간에 안 발라진 데가 있으면 버터치즈가 안 발라진 데 있으면 여기 달라붙어서 뗄 때 잘 안 떨어지니까 힘을 가다 보면 이 제품이 으스러질 수 있어요. 그거 하고 머랭. 머랭을 아까 85%라고 했는데 교수님 보니까는 75% 너무 이거 가볍지 않은 반죽이기 때문에 75%만 올려주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올린 것도 살짝 조금 피크가 높다 보니까 섞을 때 약간 덩어리가 났더라고요. 덩어리를 막 죽이다 보면 또 갑자기 반죽이 무거워질 수 있어요. 그 부분 주의해주시면 좋고 중탕물 아까 1리터 붓는데 1리터보다 살짝 좀 작아도 될 것 같아요. 한 800g? 800g 정도만 부셔도 충분히 중탕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섞을 때 이제 가루 우리 버터 크림치즈 녹일 때 크림치즈 녹을 때 뜨거운 열기가 안 닿도록 그러면은 덩어리가 지거든요. 안에 들어가면 사실 모를 수는 있지만은 씻다 보면 조금 덩어리가 느껴질 수 있고 그리고 대기가 된 것부터 진 것까지 갈 때는 좀 중화시킬 수 있는 대기로 그래서 크림치즈 버터 넣고 설탕 넣고 노른자 집어넣고 이제 우유, 럼, 레몬주스 수는 넣고 그 다음에 아까 머랭 넣는 거 집어넣고 하면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0분 정도 버시면 되고요. 그 정도는
밑에 뿔 150에서 위에 뿔 150인데 밑에 뿔은 120까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오븐 기계마다 조금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뒤집었을 때 이렇게 형태가 나니까 이 윗면은 살짝 브라운이 나는 게 좋긴 하지만 우리 자격증 시험에서 요구하는 게 하얀 색깔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오늘 치즈케이크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제품으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